SK하이닉스가 창사 이래 최대 연간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반도체 슈퍼 호황기였던 2018년을 뛰어넘는 최고 기록인데요. 이 주당 배당금을 30% 확대하고 고정 배당금을 올리는 새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김희슬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시장 호황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 43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액은 반도체 초호황기였던 2018년 이후 3년 만에 최고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영업이익도 3년 만에 최대치인 12조 4,10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메모리 사업이 주력인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며 특수를 누렸습니다. PC와 서버용 D램, 랜드 플래시 메모리 공급이 일제히 증가하면서 매출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됐습니다. D램은 PC와 그래픽, 중화권 모바일용 판매를 확대하고 서버 주요고객 점유율 1위를 수성했습니다. 랜드 플래시 사업은 연간 60% 이상의 출하량 성장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매출과 연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모바일과 SSD 시장에 집중해 데이터 센터용은 6배, PC용은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공급망 차질 등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비대면 정보통신 수요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시장 환경에 대해서는 공급망 이슈가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메모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분기 약세가 전망되지만 올해 D램 시장 수요는 10% 후반대, 랜드는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랜드 사업은 인텔 랜드 서브 인수 절차와 함께 출범한 자회사 솔리다임을 포함해 판매량이 2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주당 배당금을 기존 1,170원 대비 30% 이상 높은 1,54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새로운 배당 정책을 적용해 기존의 1,000원이었던 주당 고정 배당금을 1,2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인가 현금 흐름의 5%를 추가 배당하는 기존 기조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향후 3년간 창출되는 잉여 현금 흐름의 약 50%를 주주환원 재원으로 쓰고 자사주 매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